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럽고 추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무당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과거 10년 이상을 산으로 들로, 특별히 이쪽에 있는 관악산 계곡과 능선 구석구석을 오염시키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태어날 때 태몽이 아주 특별하다라든가 성장과정이 남달랐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하게 성장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어른이 돼서 아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이전에 제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어머니가 환히 웃으시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참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표를 들고 오면 어머니가 환히 웃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반장을 하고 우등생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서 또 대학 가서도 장학생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당들은 학력도 아주 낮고 천해 보이고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무당이 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방심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ROTC를 하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를 가서 이제 힘든 훈련들을 할 때 절에 다니는 친구들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극복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주님을 찾으면서 그 힘든 훈련들을 이겨낼 때 저는 언제나 가슴속으로 어머니를 외쳐 불렀어요. 그러면 힘든 걸 다 견뎌낼 수가 있었고, 그랬던 그 어머니, 바로 저한테는 신앙이었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위암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열고 수술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암세포가 위 12지장 간까지 다 퍼져서 수술을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열었던 배를 다시 덮고 집으로 모셔왔는데, 병원에서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을 모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절에 다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위 잘 나간다는 스님들을 모시고 집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다음에 찾은 거는 기독교적인 방법. 그래서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모셨어요. 저희 누님이 기독교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누님이 모셔왔었는데, 차범근 감독을 낮게 안수 기도로 낮게 했다는 그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아봤고, 그 밖에 유명한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다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는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모셔다가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욕을 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신문에 나고 무슨 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짜고 하는 다 거짓말일 뿐이다. 낫기는 뭐가 낫느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쯤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낫게 해주시겠어요. 어머니 그냥 몸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낫게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그런 기적은 본인의 간절한 기도와 신심, 그리고 목사님의 정말 정성어린 그 기도가 합해질 때 하나님 전에 상달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꿎은 목사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찾은 방법은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한참을 기도도 받고 당시에는 악령의 힘으로라도 좋다. 내 어머니만 낫게 된다면 하는 이 생각으로 수많은 도사들 찾다가 국내 도사만으로는 안 돼서 태국 도사, 필리핀 도사 이런 도사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V에 그런 도사들이 나와서 배를 전혀 떼지 않고 손을 딱 댔다가 손을 들면은 막 암세포가 나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TV에 한동안 나왔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도사들 모셔다가 조치를 받고 이랬었는데 놀랍게도 변화가 있어요. 어머니가 암 말기였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30번 이상을 토하는데 도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25번, 20번, 15번 이렇게 토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한 번도 토하시지 않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도사는 도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도사를 점점 더 믿게 됐고 올 때마다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근데 그것도 잠깐뿐이었어요. 결국은 원위치로 되고 어머니는 정말 속에 있는 썩은 물까지 다 토해낼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잠깐 보여줘서 미혹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도사도 그만두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거라면 정말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편하고 저희 어머니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굶고 또 굶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게다가 저는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를 산에다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과 철책 근무에 그 외로움이 합해져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장교니까 이제 퇴근이 되잖아요, 평일에. 나가면 이제 소주를 홀짝홀짝 먹기 시작하고 한참을 먹다가 좀 취하면 어머니 문에 노래 부르면서 울고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또 더 취하면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부르면서 울고 이렇게 매일 술을 먹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더라고요. 급성 출혈성 위염으로 이제 피를 쏟고 그래서 군대 의무대에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입원을 해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는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나도 죽자.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자 해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무대에서 퇴원한 이후에 차에 뛰어들어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맨정신으로는 차에 못 뛰어들겠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워요. 작은 차에 뛰어들었다간 죽지도 않고 그냥 다치기만 하면 고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트럭이 올 때까지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기다리다가 트럭이 올 때 확 뛰어들었어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출발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그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돌아와가지고는 생각을 바꿔요. 아니다 죽어도 곱게 죽자. 팔다리 떨어지고 얼굴 다 망가지고 이러면 저승에서 어머니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약을 모으기 시작해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강원도 철원에는 그때 약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수면제를 하루에 하나밖에 안 주면서 그것도 이름을 날마다 적어놓고 줘요. 근데 이 수면제 하나씩 모아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약을 모으려면 거의 1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모았던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 감기약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에 털어놓고 일부 이제 삼키기 시작했어요. 삼키는데 막내 여동생이 눈에 딱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43살에 낳은 늦둥이가 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까지 얘를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얘가 눈에 딱 보이니까 차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얘가 20살 될 때까지만 참자 이래가지고 이제 죽는 거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한 것이 장교 숙소에서 퇴근을 하면 깨끗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양쪽에 두 개 켜고 향을 켜놓고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경이 있거든요. 광명진언이라는 건데 아주 짧아요. 오 마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로바야타요흠. 이게 전부예요. 이 경을 하루에 만 번을 외우면 저희 어머니가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죄가 소멸이 되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해요. 날마다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만 한 번을 외워도 무효라 그랬고 9999번을 외워도 무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천 번을 막 외우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뭐 이래가지고 외우는데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만 번을 한 번도 못 채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로 정말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죄가 소멸이 되겠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잠시라도 슬픔을 잊게 하려고 스님이 그냥 지혜로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경을 열심히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외출을 나왔어요. 외출을 나와서 우연히 전보는 집을 발견하게 됐는데 딱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어머니 임종을 못 뵀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점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섬뜩해요. 청룡도도 있고 삼지창도 있고 방울부채에다가 평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그 무당 아줌마가 첫마디가 이거예요. 어머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절에서 49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당 아줌마 바로 받는 말이 그거는 죽놈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딱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당 아줌마가 다시 대답을 해요. 모든 절차나 방법은 자기네가 다 해주고 저는 그냥 돈만 준비를 하래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비싼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깎아줘서 70만 원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육군 중위 봉급이 13만 천 원. 5개월을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ROTC 반지 내다 팔고 가지고 있던 흑백 텔레비전, 라디오 다 내다 팔아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구슬했어요. 밤새도록 구슬했는데 그때 그 구슬로 정말 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자식된 마음으로 나도 내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참 편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제대하게 됐는데 코롱에 들어갔어요. 코롱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4주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연수를. 이 연수 기간 중에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어느 날 몸을 벽에 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 딱 보여요. 그래서 엄마 그러고 몸을 반쯤 일으키는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드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쫓아나가는데 싹 돌아서면서 없어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달력을 막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에요.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그동안에 정말 내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항상 부르짖으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첫 번째 생신마저도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고 뭐고 다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회사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2인분을 시켜서 제 앞에 있는 밥은 그냥 곱게 두고 맞은편에 있는 밥에다가 숟가락을 거꾸로 꽂아놓고 젓가락을 반찬 여기저기 옮기고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미친놈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니까 금방 끝낼게요. 잠깐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제가 차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수가 끝나고 본사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또다시 궁금해져요. 그때 강원도 철원에서 한 그 구슬로 정말 내 어머니가 극락에 가셨을까 알아보고 싶은데 그때 그 구슬 해준 무당 아줌마한테 찾아가면 자기가 돈을 받고 구슬했으니까 틀림없이
극락에 계실 거라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딴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간 곳이 당시에 미아리하고 정릉하고 연대 앞에, 그러니까 강화도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무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좀 똑똑하겠지 해서 연대 앞으로 갔어요. 연대 앞에 가니까 동자서원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어요. 여자가 온 막 머리카락을 정말 뽀글뽀글하게 하고 주먹만한 귀걸이들을 달고 목에다가 염주를 몇 개씩 걸고 있는데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같이 생겼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목을 막 손톱으로 지어 뜯으면서 막 나가라고 소리소리 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좌우간 숨 막히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무당 아줌마는 안방에 있고 저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어요. 마루에 앉아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생년월일 하고 제 생년월일을 대고 점을 보는데 그 무당 아줌마가 그래요.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죽은 네 엄마가 하늘나라 못 가고 원이 많아서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무당집 잘못 골랐다 싶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퇴퇴 침을 뱉고는 정릉 앞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질 않고 밖에서 대문 밖에서 기웃기웃 하다가 최대한 점잖게 생기고 품이 있어 보이는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곱게 빗어가지고 비녀를 꼽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또 점을 보게 됐는데 이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세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냥 제 손만 붙잡고 한참을 우시더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자네도 나처럼 무당이 돼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두 군데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왕 가려면 용한대를 가야 돼. 그래서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18원 부는 여자 무당이 있다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여기는 용하긴 용한가 봐요. 무당집이 3층 집이고 기사 아저씨도 있고 비서도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점을 보게 됐는데 이 무당 아줌마는 제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신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저 죽는 걸로 끝나면 그거마저도 다행이고 시집가서 살고 있는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결국 무당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을 띠러 갔다가 더 붙이고 오는 격이 됐어요.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집까지 걸어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결심을 해요. 누나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그래서 내림굿을 하기로 해요. 1984년 음력 7월 5일 날 삼각산에서 내림굿을 했어요. 현금 138만 원하고 금 다섯 돈을 갖다 주고 내림굿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첫 번째 굿이 사기였어요. 그 돈을 갖다 주고 갔는데 준비한 것이 뭐냐면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밥 한 공기, 생쌀 한 대, 북어 한 마리, 시루떡 조금, 담배 한 갑. 그래놓고 산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무당 아줌마가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 40분 빌더니 끝났대요. 그래서 이게 신굿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호적을 엮고 산신들한테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영적인 변화가 생겨서 이제 정말 영빨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당 아줌마가.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신천에 그 아프리카 토인 같은 아줌마한테 다시 갔어요. 가니까 이 무당 아줌마가 난리가 났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예요. 그런 년들 때문에 우리 같은 무당이 욕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명문대학 나오고 대한민국 육군 중위까지 했는데 무당한테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은 띄고 다시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굿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말문이 열렸어요. 말문이 열리니까 귀신들이 눈에 보이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상태가 되어도 회사는 다녀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롱에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어떤 날은 멀쩡하게 출근하는 남자 직원한테 어이 당신 오늘 눈 조심해 다쳐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막 화를 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근데 여지없이 사건이 생겨요. 떨어진 볼펜 줍는다고 고개 숙이다가 요 모서리에 눈을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우리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배가 날씬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남산만 해요, 배가. 고개를 털고 다시 봐도 배가 남산만 하고, 눈을 막 비비고 나서 또 봐도 눈이, 이 배가 막 커요. 그래서 회의실로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도 저도 모르게 묻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뒤로 확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사표 냈거든요. 저 임신한 거 제발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소리를 그 여직원이 하자마자 제가 뒤로 확 주저앉아요. 깜짝 놀라서.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요. 나 진짜 무당됐나 봐. 이런 게 안 맞아야 되는데 맞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 협조 때문에 오면 막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넌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임마. 곧 잘려. 뭐 이런 말 하게 되고, 너는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해. 막 이런 말들이 막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여직원한테 너는 왜 시집도 안 간 여자애가 그렇게 사생활이 복잡하니. 막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하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참느라고 입술을 꽉 깨물어서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다가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뭔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된 김금하 씨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너무나 너무나 저를 반겨요. 자기 신하들을 해서 같이 손잡고 무당 일을 하재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뿌리치고 나오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굿까지 했던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니까 세계적인 무당 만들어주겠다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였고 또 대학 나오고 이렇게 나름대로 갖춰진 무당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또 창신동의 탁보살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이분은 무당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평생을 무당짓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시켰거든요. 이분이 저를 붙잡고 또 우세요. 아직은 귀신들이 봐주고 있지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찾아다녀요. 또 지방에 내려갈수록 근데 무당집들이 이름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쪽집게 보살, 깔꼬리 보살 뭐 이런 식의, 경상도 전라도 쪽 가면 대부분 무당집 이름이 그렇거든요. 뭐 선녀집 뭐 이런데 어디를 가나 대답이 똑같아요. 제가 언제고 이제 무당이 돼서 방울부채 흔들면서 구슬하고 신복을 입고 펄떡펄떡 뛰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정보훈 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을 스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절에서 무슨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당들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경을 읽어주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해줘요. 방법이 있대요. 좀 어렵긴 하지만 무당이 안 되는 방법이. 그래서 바짝 다가앉으면서 형님 알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가 무속계에서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분이에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년에 한두 번씩 신굿을 해야 돼요. 진적굿이라는 거. 사람도 화가 났을 때 선물을 해주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비유를 맞추면 좀 기분이 풀리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돼지를 통으로 잡고 소머리 갖다 바치고 굿을 하면 좀 누그러져요. 화가 나도. 이걸 1년에 한두 번씩 해야 되고, 명산대천 밟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최소한 직업점쟁이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이것을 하려고. 근데 참 문제는 구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코롱에서 봉급이 27만 원인데 한 달에 그때 신구슬 한번 하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생활비는 갖다 줘야 되고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애기 엄마 몰래 결혼반지 전당부 잡혀서 굿하고 회사 퇴직금을 담보로 잡혀서 굿하고 또 우리 아이 백일반지 돌반지 금고에서 몰래 훔쳐다가 내다 팔아서 굿하고 그래도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2,500원짜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때 저는 500원짜리 라면 사 먹고 아니면 굶고 물만 마시고 또 그 당시에 딴 사람들 500원짜리 솔담배 필 때 저는 150원짜리 청자담배 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굿을 했어요. 굿을 어쨌든지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굿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들러다니는 거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가긴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녀요. 다른 친구들이 놀러 가면 이제 동료들끼리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놀 때 저는 산에 혼자 올라가요. 배낭 속에 향하고 초하고 옥수그릇을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산악 대신 찾으면서 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큰 산은 다 돌아다녀요. 태백산, 지리산, 월출산, 월악산, 계룡산 비롯해가지고 오만산을 다 돌아다니고요. 또 멀리 있는 산을 가지 못할 때에는 회사 근처에 저녁에 이제 7, 8시면 퇴근을 하니까 남산 굿당에 가고 삼각산에 있는 약수암 모녀정사를 가서 기도를 하고 한강에 가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촛불 켜놓고 강에서 기도를 하고 또 바다를 가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밤에 11시, 12시가 되는데 애 엄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1시나 2시에 시작하면 거의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 이상 잠을 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 점쟁이가 안 돼야 되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를 보면 곧 죽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시커먼 저 라면이나 먹고 어쩌다 큰 마음 먹으면 짜장면 하나 사 먹고 아니면 굶고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영락없는 간암 걸린 사람이에요. 몇 달 못 사는 사람처럼 남들이 다 저를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직업점쟁이가 안 되려고 애쓴 이 세월들은 정말 사는 것이 아니고 처절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런 세월들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거의 10년 이상 되는데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의 특징을 한 개씩 둘씩 알게 되더라고요.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이에요. 첫 번째 특징, 신경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돌아서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 시키고 정죄해요. 무당들이 보통 4명, 5명이 한 팀이 돼서 구설하거든요. 서로 앞에 듣는 데는 무지하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띄워줘요. 요새 김보살, 영빨 좋아, 기도 많이 하나 봐 이런 식으로 막 띄워주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났대 그러면서 바로 욕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무당들이 학력이 낮고 원래 성격들이 나빠서 그렇게 남을 욕하고 신경질내고 이러는지 알았는데 제가 그쪽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좋은 사람인데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요, 특별히 음란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무당 아줌마들이 남편이 있어도 거의 2명, 3명 남자 애인을 갖고 있고 남자 무당들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여자 무당들을 애인으로 몇 명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무당들이 이제 몇 명이 같이 구슬하는데 한 명이 어떤 손님을 꼬셔가지고 구슬하게 시키면요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꼬셔서 자기 애인 관계로 만들고 육체 관계를 해놔야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자기를 꼭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육체 관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남자 무당들은 대부분 많은 숫자가 동성연애를 해요. 여성적인 경향을 가진 귀신들이 붙으면
남자 눈에 여자가 이뻐 보이지 않고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산속에서 남자들끼리 껴안고 뽀뽀하고 이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망가뜨리는 이러한 못된 세력인지 알게 되면 될수록 이 세계들을 벗어나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 자식 잘못될까봐, 내 가정 망가뜨려질까봐 겁이 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사건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멀쩡하게 잘 살던 누나 집에 부도가 나서 매형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매형은 도망가고 누나는 야반도주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 제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오냐. 예수 믿는 재수 없는 사람 딴 데로 보내라. 큰형 둘째 형 다 너보다 잘 살고 집도 크고 심지어는 네 동생도 너보다 잘 사는데 왜 이 집에 오냐.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저희 집에는 누나가 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클 때부터 저하고 좀 누님이 많이 친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게 제일 마음이 편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누님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쇼크를 받으면 하혈을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부도의 충격으로 놀래가지고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40일 작정체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막는 거예요. 누나를 이렇게 부도나게 한 그 잘난 예수를 뭐가 좋다고 또 기도를 가냐. 가지 마라. 누나 시어머니가 평생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좀 열심히 빌었겠느냐. 근데 이 꼴이 뭐냐. 그런 능력도 없는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용한 점쟁이 소개해 줄 테니까 굿 한번 하자. 굿 비용 내가 대줄게 누나. 막 이렇게 누나를 약으로 올려요. 그러면 누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눈을 반쯤 감고 주여. 굉장히 기분 나빠요. 차라리 화내는 게 낫지. 그러면 제가 막 더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죠. 누나 드디어 미쳤다. 그런 예수 믿지 마라. 정신병자다 누나. 봐라. 귀신 섬기는 나는 내 집도 갖고 있지만 누나는 이렇게 길거리 쫓겨난 주제에 무슨 예수를 또 믿느냐고. 그러면 또 주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졌어요. 누나는 철학기도를 시작했고 철학기도를 가는 누나가 미워서 가든지 말든지 팽개쳐두고 그랬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철학기도를 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버스 시간을 잘못 맞추면 집까지 걸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에도 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미웠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차로 모셔드리기로 했어요. 교회 앞에 내려다 드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누나를 태워가지고 오고. 근데 때마다 이제 교회 앞에서 누나랑은 다투죠. 왜 차 안에 혼자 있느냐. 교회 같이 들어가자. 예수가 너한테 뭐라 카드냐. 그냥 한 번만 들어가보자.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누나만 들여보내놓고는 저는 누나가 내리자마자 바로 불경을 틀죠.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하지 마. 소리를 최대로 크게 틀어놓고 막 씩씩거리면서 한참 듣다가 누나가 끝나고 나오면 또 태워가지고 오는데, 누나는 항상 눈이 퉁퉁 부어서 와요. 자기가 망한 거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눈물도 났겠고 또 은혜 받아서도 눈물이 났겠고. 근데 제가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누나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차를 타요. 왜 그래 누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야, 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방긋방긋 웃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기도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일단 집으로 모셔오면서 혼자 중얼중얼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 전지전능? 이렇게 한 두세 번 혼자 외우고 그날은 끝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잠 설쳐가며 누나를 교회에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는 내 생활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넋두리나 하고 싶어서 정보훈 법사한테 찾아갔어요. 가니까 집에 안 계시고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더라고요. 딱 가서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저는요, 어머니 암으로 가셨죠. 삼촌 암으로 돌아가셨죠. 장인어른 암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암으로, 할머니도 암으로. 제 주변 사람은 거의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제쯤 죽겠다 하는 거 웬만한 의사보다 제가 더 잘 알아맞혀요. 근데 딱 보니까 얼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넋두리 하러 갔다가 넋두리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 오늘 내 말 잘 들어보게. 내가 평생을 귀신들 섬기면서 귀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근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뭔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는가. 내가 병 한번 나아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병굿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무당들 18번이 뭔가. 오늘 이정성을 받고 내 어찌 감흥치 않으리요. 어허, 걱정 마라, 도와주마. 이군 마치고 나면 3일 안에 걷게 되고 일주일 안에 뛰어다니게 해주마. 걱정 마라, 도와주마. 어허, 원 풀어주마. 이게 무당들 18번인데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우의 사람들은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만남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병상 세례를 받아서 법사에서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사건이 생겨요. 어느 날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니? 그러니까 우리 반 애 집 지하에 어떤 아줌마가 사는데 어른이 왜 맨날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고 막 쇠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노는데 그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아빠도 잘 몰라. 잘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줄게. 그리고 넘겼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이 순간만 넘기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얘가 또 물어요. 아빠 오늘 대답해준다 그랬잖아. 무당이 뭐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대답을 해요.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요. 저는 다시 눈물이 쏟아져요. 네 아빠가 바로 무당이란다 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울면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어린이 놀이터로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남겨줘야 되나. 얘가 커서 시집을 갈 때가 됐을 때 어떤 무당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 그러면 내가 과연 허락을 할 것인가. 저부터 허락 안 하거든요. 그와 반대로 상대방이 좋은 청년이 있는데 우리 딸 아이를 무당의 자식이라고 결혼을 허락 안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딱 어떤 생각이 나요. 귀신을 뛰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딱 났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잘못돼서 죽더라도 남들이 볼 땐 그냥 내가 병들어 죽은 게 되지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이 어려운 모든 사정을 알고 귀신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나 이제 예수 믿어볼 거야. 이래가지고 처음 교회 간 것이 92년 5월 6일이에요. 저는요, 교회를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다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만 갔거든요. 어쨌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가 생겨요. 누님이
이제 교회 가서 저한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뭐 이런 것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들어가면서 누나는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시 밖에서 만나가지고 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들어가서 누나 먼저 쓱 들어가고 나면 저는 강대상을 보고 절을 해요. 들어가면서 합장을 해서 딱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을 산으로 들도 큰 나무만 봐도 절을 하고 큰 산만 봐도 절을 하고 대웅전에 들어가면 큰 가운데 있는 부처 보고도 절을 하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 보고 절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정말 정중하게 90도로 착 하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한 명도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또 욕을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매너들럽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한참을 드리고 나면 체라기도 끝나면 거의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두 손을 들고 멋있게들 해요. 막 손을 모으고도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남다르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항림하시와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중얼중얼중얼중얼. 근데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당연하게 나와요. 손바닥 비비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데 한참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배 드릴 땐 분명히 오른쪽 왼쪽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자리 넓어서 좋다고 가방 올려놓고 더울 때 옷 벗어서 이쪽에 놓고 한참을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봐요. 처음 교회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5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기도할 것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리두리 살피면서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젊은 남자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혀가 들랑들랑 들랑날랑 해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러지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알았느냐 하면 나는 귀신을 띌려고 교회 오는데 저 사람 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만 보면 저는 자리 옮겼어요. 옮을까봐.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저도 귀신을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보는 사람한테마다 다 자랑해요. 나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간다. 막 자랑을 하고 물론 교회는 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 따라서 룸사롱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가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룸사롱 따라가가지고 왜 찬송가는 왜 불렀나 몰라요. 이제 저는 이제 좋으니까 막 찬송가 부르면 친구들이 저 재수없다고 다음부터 이제 술집에 데려오지 말자. 그런 구박도 참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물어요. 너 세례 받았니? 세례가 뭔데? 그러니까 친구가 백날 교회를 다녀봐라. 네가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가나? 근데 저는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고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가 주일에 빼먹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 가라 그럴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전화가 올 것 같은 그 두려움보다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커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어요. 실주 교육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세례를 받던 날 7명이 같이 받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쫙 앉아서 세례를 받는데 무릎을 꿇고 강대상 앞에 앉자마자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그간에 굿 한번 하겠다고 돈 모으고 그런다고 고생하던 게 떠오르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 천에 보이는 무당 아줌마들한테 개놈 새놈 소리 듣고 구박받고 또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 누가 볼까봐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팬티련님까지 다 벗고 찬물을 산에서 거꾸로 끼얹으면서 목욕 재개하면서 이가 부러질 정도로 떨던 거. 산 밑에 무릎 꿇고 한겨울에 앉아서 6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울면서 기어 내려오던 거, 이런 고생했던 것들이 막 눈앞에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이 세례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해서 집안이 더 뒤집어지지 않을까?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무지하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세례를 시작하시는데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세례 받을 때 다 느낌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세게 불면은 빵빵해지다가 마지막에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세례가 시작되자마자 몸속으로 엄청나게 큰 힘이 막 들어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 몸이 빵빵해져요. 풍선처럼. 그러면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막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옆으로 안 넘어지려고 막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또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아까 쏟아졌던 그 눈물과는 조금 종류가 달라. 아까는 내 팔자 서러워서 났던 눈물이고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막연히 내가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눈물이 나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우상 숭배하고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던 친구를 발로 걷어차고 때려줬던 거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거 이런 거를 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이 오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례를 제 차례는 끝나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저는 계속 정신없이 울고 있었어요. 막 바닥을 쳐가면서 우는데 한참을 울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같이 세례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내려가고 없어요. 없는데 저희 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울 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라요. 순간 우리 목사님을 확 끌어안아가지고 목사님 양복에 콧물 눈물 다 발라놨어요. 제가 이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마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매일 가고요.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쉬면서 아는 사람들하고 커피 먹고 3부 예배는 잠깐 건너뛰고 4부 예배 또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똑바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새벽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13번, 15번도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 많이 오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왔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상한 거는요. 세례를 받고 이러면 저한테 있는 모든 귀신들 다 떠나가고 평생에 절대로 귀신들이 저한테 못 오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요. 저는 귀신들이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출신? 과거에 잠깐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막 둘러싸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다가 순간 확 달라들면서 뒤에서 목 조르고 여기를 물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귀신은 앞에서 달라들면서 여기를 물어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꿈꾸시다가 여러분들 꿈에 어떤 사나운 개가 막 따라와가지고 확 물면 물론 깨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 얼마나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이 와서 물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막 팔로 뿌리치고 저리 안 가? 비켜! 막 소리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순간 딱 떠오르는 말. 철야기도 가면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전 잘 몰랐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지만 막연히 귀신 쫓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매달려 있던 게 저만큼 나가서 팍 떨어져요. 우와 진짜 환상적이네.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제 내가. 야 다듬벼 다듬벼 한꺼번에 다듬벼 이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소리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복잡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요것만 하지만 저는 아는 귀신 다 불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조상 저주 귀신 음란 귀신 병마 귀신부터 해가지고 막 20까지 30까지 쫙 부른 이후에 한꺼번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르고 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어쨌든 귀신들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씩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면 다 떠나가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껴요. 그때는 이 야윈 두 뺨으로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귀신은요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귀신이 언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세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비행기에다 잘 비교를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대예배 잘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비행기 몸통이에요. 비행기가 몸통이 없으면 이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셔 하면서 교회 안 와. 등산 가면서 주여 그러면서 등산 가요 주일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몸통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날개 두 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 전혀 안 읽고 항상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야 2단인지 3단인지 바로 구별할 수가 있고 이 사탄 마귀가 기도 중에 와서 꼬시고 할 때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영분별을 명확히 하려면 말씀이 없인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 반대로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신이 안 나죠. 그래서 항상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매일 읽으면 귀신 사탄 마귀는 근처에도 못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거 제가 발견해요. 제가 무속적인 관련이 됐을 때는 집에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정중하게 근엄하게 드리겠어요.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쭉 뒤에 앉아 계세요. 그 옆에 6.25 때 돌아가신 큰애 삼촌, 5살 때 피난 따라가다가 죽은 친누나, 1살 때 설사하다가 죽은 친삼촌, 비롯해가지고 뭐 외할머니, 친할머니 쫙 앉아 있어요. 그 눈에 보이니까 정말 진실되게 제사를 모시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 때가 또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식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제사를 하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시커먼 귀신만 앉아 있어요. 저건 뭐야? 안 가? 저는 이제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가. 어이. 이렇게 막 하는데도 안 가. 가운데 자리에, 옆자리에 전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귀신인지 불분명한 귀신들이 앉아 있어요. 쫙. 야.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 저라면 안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저도 몰랐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저한테 한 번도 꿈에라도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기도 중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정말 나한테 어머니라 그러면서 왔던 그들이 진짜로 내 조상이고 내 어머니였다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제사 같은 거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만 무시하시면 안 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사 지내면 안 돼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좀 전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회사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특이하게 생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머리가 저보다 3배가 커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싶으면서도 왠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자판기 앞에나 이런 데서 만나면 제가 커피를 빼줘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드시죠. 300원 과감하게 투자해서 커피 빼줘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 안 했죠. 다음날 또 만나면 또 커피 한잔 빼줘요. 이렇게 여러 번을 하다가 텔레비에서 그 사람 봤잖아요 제가. 근데 심장마비 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조직폭력배 실세 두목이래요. 전국에 지명수배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쳤던 자리로 되도록 안 갔어요. 한동안 안 가다가 묘한 오기가 생겨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한테 커피 사준 죄 말고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말 걸고 해서 친해졌어요. 어느 날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죠. 싫다는 사람을 맨 앞자리까지 끌고 와가지고 맨 앞에 여기 딱 앉혀놓으니까 뒤에 사람이 무지하게 싫어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체중도 백몇십 킬로가 되고. 거기서 막 땀을 닦아가며 졸다가 깨다가 예배를 일단 드렸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리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팍 가리키면서 진지한 얼굴로 저 사람이 목사야?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화가 나면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상대를 안 가리고 폭력을 쓰니까 막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막 붙잡아 내리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굉장히 매력 있게 생겼네. 딱 이래요. 그래서 와 이거 반은 성공했다 싶어서 다음 주에 또 올래?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은 작업할 게 좀 남아서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약속은 했어요. 아직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교회 못 오지만 언제고 신앙 하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꼭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건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곧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TV를 보게 됐어요. 텔레비를 이제 몸을 소파에 반쯤 기대가지고 보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뭐 제가 축구를 하는 건 좋아하지만 보는 건 별로 재미없어 했는데 축구 선수들이 노랑 머리, 뭐 빨간 머리, 꽁지 머리 요즘 축구 선수도 그렇게 패션을 하더라고요. 막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 차고 하는데 선수 하나가 정말 깨끗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짧고 인상도 좋게 생겼는데 까만 머리에 귀걸이, 목걸이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이영표 선수인데 참 인상 좋게 생겼다. 참 축구 잘하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날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TV에 우연히 축구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해설자가 입이 닳도록 그 선수를 칭찬을 해요. 성실하고 뭐 실력 좋고 막 칭찬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선수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쓴 책을 꺼내서 거기다가 표지를 딱 넘기고 썼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날로 기술이 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보냈어요. 이 책을 보낼 때 그 기분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여중생이나 이런 애들이 연예인한테 뭐 보내는 그 느낌하고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 밖으로 한 열흘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영표 선수한테. 깜짝 놀라서 이영표 선수 어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팬들한테 옷도 선물 받고 먹을 거, 액세서리 이런 건 많이 선물 받았지만 책을 선물 받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 걸렸어 싶어서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서 만났어요. 드디어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을 굳게 먹고 갔는데 이영표 선수가 저한테 맨 처음에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귀신은 걸어다녀요? 날아다녀요? 네? 저는 얼마나 황당했나 몰라요. 고작 궁금했다는 게 이거였나 싶은데 그러더니 또 물어요. 재래식 변소에 가면 달걀 귀신 진짜 있어요. 처녀 귀신은 정말 이 피 흘리면서 걸어다녀요?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특이한 선수다 싶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최태욱 선수가 있었고 김동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미 그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이 합심을 해서 이영표 선수를 막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될 즈음에 이영표 선수가 갑자기 물어요. 제가 시합하다가 다른 선수랑 부딪히거나 하면 속으로 욕도 한 적 있고 미워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용서를 받지. 그러니까
그 밖에도 죄가 많은데 다 용서받아요? 그러면서 또 물어. 그래서 아 물론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됐어요. 거의 다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탁 떨구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왜 그래 갑자기 믿을 것 같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뭐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만 천국 가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변화되고 더 나은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또 가족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전체가 다 이제 복음화 된다는 건데 저는 일단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 너 하나 잘 믿으면 네 엄마 아빠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약간 특이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믿겠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가르치고 시합 있는 날은 운동장 앞에까지 쫓아가서 가르치고 성경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제가 밤 12시라도 전화를 해서 너 읽던 거 다 읽고 나서 나한테 전화하고 나서 자. 그래서 1시, 2시까지 기다려요. 제가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전화와요. 이제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래 잘 자라. 그리고 전화 끊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이런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나가는 스님이 있으면 막 쫓아가요. 모든 걸 청산하시고 예수 믿으시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파주 훈련장에서 운동 끝나고 목욕을 막 해요. 샤워하는데 옆에서 이제 경비 아저씨, 파주 훈련소에 경비 아저씨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벌거벗었죠. 물어요. 아저씨 요새 사는 게 행복하세요? 그럼 그 아저씨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는 게 뭘 특별히 행복하겠어? 그저 그렇지. 아저씨 앉아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예수를 믿으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공을 하면 쫓아와서 저한테 전화해요. 형님 성공했어요. 그분이 일산에 사신다는데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줄까요? 성경책은 뭐를 선물할까요?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월드컵 준비 중에 현영민이 전도했죠. 이천수 전도했죠. 이민성이 전도했죠. 이래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이영표, 송정국, 최태욱, 현영민, 이천수 게다가 주방장 아저씨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날짜가 잘 지나가서 5월 31일 날 월드컵 개막식 했죠. 했는데 6월 1일 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월드컵 못 뛰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오늘 훈련하다가 차두리하고 부딪혀가지고 근육 파열됐어요. 그래요?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월드컵에서 뛰고 싶어하고 또 월드컵에서 한번 뛰려고 그 힘든 히딩크의 체력훈련을 다 견디어냈는데 개막식까지 끝나고 시합 하루 이틀 내비두고 근육 파열이 나면 어떡하냐고요. 보통 사람은 근육 파열되면 회복되는데 6주가 걸린대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평소에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3주면 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3주면 운동 다 끝나버려요. 경기가 다 끝나죠.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슬피 우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깊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냥 믿고 기다리자. 그냥 기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바빠져요.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께 전화를 해요. 목사님 대회 때 중보기도 해주세요. 안 해주시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면서 협박하고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때 또 부탁해. 잊어버릴까 봐. 목사님 2부 예배 때도 해주세요. 3부 예배 때도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들 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영표 기도해 주세요. 근육 파열이래요. 그리고 월드컵이 뭔지 이영표 선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남태평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때 제가 또 아는 것이 기도의 힘이란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하고 수소폭탄보다 세다는 걸 제가 느꼈잖아요. 6월 1일 날 다쳤는데 6월 7일 날 재활훈련 들어가고 6월 9일 날 팀훈련 합류해가지고 10일 날 포르투갈전 뛰었잖아요. 9일 만에.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한 거 박지성 선수가 골인시켰고 그 다음 이태리전 할 때 또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한 거 안정환 선수가 헤딩해서 넣었죠. 근데 저는요 이들이 축구를 잘해서 기쁜 것보다 경기 끝나고 운동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TV를 보면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제가 이 선수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 끝나면 이기든 지든 무릎 꿇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지저스 러브라고 쓴 것도 우리끼리는 사실 약속을 했었어요. 한글로 쓸까 영어로 쓸까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쓸까 뭐 I love Jesus라고 쓸까 예수 사랑이라고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국인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지저스 러브라고 쓰자 이래서 이용표 여기다 써놓고 그날 이제 경기 끝나고 카메라 앞에 옷을 뒤집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이쁘고 시합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화로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또 즉시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신앙생활 기쁘게 잘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기쁜 일만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요 입시철이 되면 왜 제가 바빠야 되는지 전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들이 오셔서 집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여기 중에 어디를 넘어 합격할까요? 전화로 묻고 찾아와요. 웃으시는데 이거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권사님들도 와요.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우리의 속궁합 좀 봐줘요. 집사님 용화되며 이래서 찾아와요. 그러면 또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귀신이 싫어서 귀신들 떠나보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저를 무당 만들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날은 정말 철학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줘요. 속궁합이 뭔지 속궁합 뭔지 알려드려요.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고 성격 잘 맞고 건강하고 취미생활 비슷하면 이게 속궁합이에요.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알라신 믿으면 이거 궁합이 안 맞잖아요. 성격 좋고 건강하고 취미생활 비슷하고 둘 다 예수님 믿으면 겉궁합 속궁합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녀분들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는 통계학이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사주 같은 거 보시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묵상하시면서 절대 사주 같은 거 보시지 말고요. 또 사주가 왜 안 맞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사주를 봐요. 2시간 간격으로. 근데 요즘 시대에 1초에 3명 이상 태어나거든요. 그럼 2시간에는 21,600명이 태어나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똑같을까요? PD수첩에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딱 되던 고해 생년월일 씨까지 똑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서울역 앞에 노숙자 하더라고요.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됐을 때 또 생년월일 씨까지 똑같은 사람 찾으니까 강원도 홍천인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바닥이 곰발바닥이에요. 카메라에 딱 비칠 때. 이래도 사는 게 이 사주가 맞을까요? 또 이 사주라는 거는요 아주 오랜 옛날에 중국에서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그때 비행기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삭의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미국으로 막 가다가 날짜 변경선산을 딱 지나갈 때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낳기 전도 아니고 막 낳는 중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한국 날짜로 해요? 미국 날짜로 해요? 이거 사주 못 봐요. 그리고 우리 88올림픽 때 썸머타임 했었죠.
지금은 썸머타임 없어졌잖아요. 그때 한 시간 빨리 했을 때 태어났던 아이, 지금 원위치 됐다고 한 시간 늦춰서 사주를 봐야 맞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주 같은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더 슬픈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왜 그렇게 무당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무당. 아세요? 조금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조금 기도하면서 뭐 좀 느낀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집사님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앞에서 굉장히 화를 내요. 자기네 나름대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다른 집사님들 계세요. 요새 김 집사 영빨 좋대더라,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케이크 하나 달랑달랑 사들고 가서, 집사님 우리 신랑 사업하려는데 기도 한번 잘해봐.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언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참된 예언이고, 또 성도들 중에 누가 실족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다른 성도들이 같이 가서, 집사님 뭐 신앙생활 다시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 이것이 참된 예언이에요. 사람의 앞날 기륭화복을 말해주는 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무당들한테 속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또 신문에 보면 자주 나더라고요. 뭐 한 방에 암을 낫게 하고 불치병 낫게 한다, 뭐 능력의 뭐 무슨 성회, 이래서 신문에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사탄 마귀보다 더 나쁘다라고 항상 주장하거든요. 근데 신문이나 이런 거 그냥 소문 듣고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격이 훌륭한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머리 들이대고 기도해 주세요, 못 맡기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또 몸이 만약 아프다 구역식구길에 서로 함께 몸에 손 얹고 합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요 앞에 맨 처음 시작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예요. 은사 자들에게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낼 수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함께 진심으로 정성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외부로, 은사는 항상 사모하지만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하시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저는요, TV를 보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 번은 한민족 리포트라는 걸 보게 됐어요. 여기에서 남태평양 지역을 사역하시는 선교사 이야기인데, 섬나라 밀림 쪽을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한국인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딱 TV를 보면서 저는 숨이 막혀서 심장마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들이었는가, 나는 믿기만 하지 정말 행함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하늘을 이렇게 들고 고개 들고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TV를 보고, 45분 동안 하는 프로였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 꿈에 원주민들이 보이는지, 다음날 회사에 가도 또 그 한국인 선교사가 눈에 보이고 원주민들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건 일주일을 그렇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싶어서 수소문해서 그 선교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몇 번 편지를 주고받고 전화를 몇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비행기를 15시간 타고 남태평양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또 막 뭐라 그래요. 너는 예수님을 믿어도 참 별나게도 믿는다.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전화 몇 번 하고 테레비 한 번 봤다고 날아가냐. 남태평양까지. 근데 저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정말 그러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키가 190씩 되고 체중이 150씩 되는 원주민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손가락 하나가 소세지만 해요. 여자들 평균 체중이 130kg니까요. 가서 만나서 이제 반갑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눈물이 쏟아져요. 한국에서는요 대부분 예배 시작 한 10분 전에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셔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 열고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원주민들은 예배 시작 거의 2시간 전에 와요. 그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 가면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정말 생명에 한 번도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 특히 제가. 그래서 참 그 원주민들 보기 부끄러운 걸 느꼈고, 참 회개도 많이 하면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날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가는데, 오른쪽에 십체만한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쪽에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과연 누가 써놨을까? 주저앉아서 또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요 남태평양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울다가만 왔거든요. 한참을 울다가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막 우는데 선교사님이 또 일으켜 세워 다시 차를 타고 막 가다 보니까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어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신대요. 원주민 말로 오쿠바베 마이아시수. 주님이 곧 오신대요. 주님이 곧 오시면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나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수치스럽고 막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리고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남미 지역이나 정말 원시 부족같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단돈 400원만 있으면 말라리아를 치료를 해서 안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죽어요. 비누 한 장만 있어도 살이 피부병 걸려서 썩고 심지어는 뼈까지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스피린 하나만 있어도 열병에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다가 못해 정박아가 되고 내막염이 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원주민들 살아요. 그들도 똑같이 정말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거 많을 것 같죠.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바나나 하나로 때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실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12살, 13살 된 여자아이들이 저를 붙잡아요. Hey man, $15 okay? 한국돈 8,000원에 몸을 팔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먹고 살라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환태평양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 선교회 이제 회원들이 하나씩 둘씩 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멤버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합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면 안 통해요. 그들이 먼저 알아요. 입으로 전하는구나.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잘 살면 그거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다음에 모시고 오고 싶고 또 집에 있는 처자식한테 그 음식 포장되느냐고 물어서 싸가지고 가서 음식 나누고 싶잖아요. 예수님 입으로만 좋다고 하지 말고 정말 눈만 뜨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선교 및 전도에 더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